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겨울인데 말이죠. 이게 비가 오고 있어요. 자, 비가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말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제 방송 시청해 주시고 또 열렬하게 또 응원 댓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금 전에 도착을 했고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제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수고가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제 도하 언론에서 김기현 전 대표죠. 이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기까지 막전 막후, 숨막히는 내고, 그러니까 밀당이죠. 대통령실하고 밀당을 한 과정들이 일부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론. 이건 김기현의 항명 사건이다. 배신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배신 행위를 할 사람들은 지금서부터 싹다 속가내야 되겠다. 김기현이도 말이죠. 더 늦기 전에 이거 속가낸 것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도 김기현 대표 얼굴로 보나 뭘로 보나 배신 때리라는 사람은 저도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지금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JT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말 어떻게 해서 항명 사건이 벌어졌는지 야 이거 정치판 아무리 아사리판이라고 해도 예 저도 뭐 이게 황교안이 김영호 하는 거 보고 전부 지 사익축을 위해서 당을 희생시킨 인간들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이번에 김기현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할 때 정말 머리끝이 스네요 이런 인간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인간이 아니라고 욕할 게 아니라 국민임에도 언제 이빨을 드러내놓고 인간이 아닌 표범으로 변할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재명이가 빠질 수 없어요. 이재명 김용 재판이 끝났는데 말이 없잖아요. 김용 판사 별로 욕안 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조선일보가 아주 잘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제2의 유동규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 야, 이게 말이죠. 백현동 사건이 나오니까 이제 아시아 디벨로퍼 정박을 회장 이제 결국 구속됐는데 내가 그거 구속 안 해줄게 잘 해놓게 해줄게 해가지고 경찰 수사 단계 그다음에 검찰 수사 단계 경찰에서는 곽정기 현 변호사인데 이게 버닝썬 사건 수사 지휘 경찰이에요 총경 출신의 변호사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사건 끝나고 김현장에 갔대요 그래서 뭐그 당시 뭐돈 7억 연봉 야 이게 변호사가 참 엄청 그러니까 다 법대로 몰리고 이 문과는 이과는 의대로 몰리는 거예요. 이놈의 돈 때문에 대한민국만큼 돈돈돈 하는 세상이 전 세계에 없어요. 예, 너도 나도 다 돈돈. 야 이것이 이거 사회적인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이 사회적인 의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건 안 바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한민족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상 오늘날 같이 G8 안에 들어가는 국가를 만든 원동력도 된 거지만 심해. 자, 그래서 이 곽정기 변호사, 그다음에는 그 임정혁 변호사. 임정혁 변호사는요, 대검 세컨맨까지 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검찰에서 출세한 거물급 인사인데, 아니, 옛날에 특검까지 거론되고, 뭐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된 어마어마한 인물인데, 돈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총경, 뭐 7, 8억 받아먹었다. 그리고 임정혁 변호사도 한 1억 정도 받았다. 이런 의혹을 가지고 검찰에서 본격 소환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요. 정치인들도 배신 때리지만 이 검찰,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전부 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친윤들이 물러나다 보니까, 찐윤. 이게 뭐, 야, 이거 좋지 않은 이 컨셉인데, 이게 계속, 이거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진박, 찐박, 찐찐박. 우리가 식당 가다 보면 원조, 진짜 원조, 원조의 원조, 뭐별 얘기가 다 있듯이 식당 이름의 컨셉이 이제 정치권에도 등장했어요. 그래서 친윤이 나가는 자리에 찐윤이 들어간다. 그래서 뜨는 찐윤은 누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등문한 내용이 아니라요. 이거 언론에, 저는 메인 미디어에 나오지 않으면은 뭐잘 보도 안 해요. 그래서 그, 이, 지금 중앙일보의 이 찐윤 세력들이 지금 전부 실명이 거론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윤석열 대통령 귀국 동정인데 이게 이분이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죠. 예. 뭐 이제 김기현이가 안 나오니까 윤재옥 대표가 대행으로 나왔는데 수고가 많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
자, 대통령실은 이제 우선요. 이제 김기현 울산 출마 여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 아니냐?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무불개의 원칙.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쭉쭉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오선 도전도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신나라예요. 예. 울산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 자기 동대문 출마할 때하고 상황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지금 비판을 내놓고 있으니까, 지금 김기현, 이번 대표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일 알턴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닌가. 자, 그러면은요, 먼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기현 그전 대표죠. 이 김기현 전 대표의 이 사퇴 이루는 과정을 지금 중앙일보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대표직은 유지하라. 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결론이 났는데요. 결론, 정반대의 결론이 난 것도 일종의 항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 과정에 심각성이 있다. 뭐냐? 지금 11일 날윤 대통령이 11일서부터 15일까지 지금 네덜란드 정상회담을 하는 기간이었잖아요. 11일 날 비행기 타고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출국하기 바로 하루 전날 10일 날, 이게 10날이 일요일 날이지 않습니까? 일요일 지금 달력을 보니까, 예, 10날 일요일 날 비공개 리에 김기현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리에 만나서, 야, 너는 당 대표직을 뭐 이제 유지하고 그래서 총선을 좀잘 관리해 달라. 그리고 다 불출마, 장제원 같이 불출마하라. 요게 대통령의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전했는데 결론적으로 요거를 거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열이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열받게 된 것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지금 타고 네덜란드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김기현이가 사표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분노해가지고 또 전달하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자, 10일 날 비공개리에 만났어요. 그래서 당대표는 출마하지 말고 전국구로 차원의 선거를 지휘하는 게 낫겠다. 예. 근데 출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제원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순방 중에서 있는 대통령한테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불출마, 이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 김기현이가 반대로 한 거예요. 당대표 사퇴를 해버린 거니까. 자, 그러니까 장제원까지 나서서 2차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 의사를 접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엄청나게 더 화가 났다. 예. 이거 화가 날일 아닙니까? 이 정도 항명이 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제3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 메신저는 누가 하겠어요? 공식적인 채널로 얘기한다면 한호섭 정무수석이 될 것이고, 비공식 채널로 한다면 뭐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정치권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대놓고 만나서, 야, 너, 출마하지 말고, 당대표직은 유지해. 그래서 좀 선거를 지향하는 게 낫잖아? 이거를 안 들었다?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김기현이는 이걸로 정치 생명 끝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의 기조 출발점은요, 인간적 자질에서 출발해요. 보수의 품격은 인간다움. 아니, 지금 좌파 이 정청래 같은 인간들 보십시오. 이재명 같은 인간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대통령이 직접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만나고서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했는데, 그걸 거절해? 나라와 지금 정부의 운명이 중요하지, 김기현 일개 대표의 정치 운명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5천만 인구 그 중에서 지금 보수라고 하는 30%, 그리고 보수 진보 할것 없이 나라가 바로 가도록 리드할 수 있는 이게 당대표 자리인데, 요 중요한 자리까지 그래도 챙겨준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이걸 안 받아먹어? 이거 인간 얘기를 포기한 것이죠. 이거 인간 XX라 마찬가지. 이재명 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부에 지금 이재명 제2의 김기현들이 쭉쭉 박혀 있어요. 요거 이번에 싹다 정리해야 되겠다. 예. 요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에 요와 관련된 이제 이 반응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 요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김기현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실 기본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전 대표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는 겁니다. 본인의 판단. 예. 하지만 5선 카드는 내려놔라. 예. 자, 그리고 지금 혁신을 위해서 희생혁신안을 내놨을 때그 당시 불출마 선언을 김기현이가 했으면은 지금보다 당 지지도가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도요, 최대한의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수평적 당직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요구가 지금 예, 보도, 그 여론들이 상당히 센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국 공신들이 이제, 이게 뒤로 물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인용환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인용환 위원장이, 물론 자기 뭐,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이건 혁신해야 되겠다 하겠지만, 아, 인용환 위원장이 바보입니까? 인용환 위원장이 혼자입니까? 인용환 위원장 네트워크요.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들은 다 깨고 있어요. 수첩에, 전화번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아, 인용환 위원장 뒤에 김한길이가 뒷배달하는 것은 뭐 사실 여부를 따라서 다 알려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의미든 만 좋은 의미든 간에, 김한길 어떻든 간에 정치판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인용환 위원장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인용환 위원장이 전화 갖고, 아이고, 이거 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슈? 딱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렇게 하라? 이 전라도 사투리로 말이죠. 제가 갑자기 충청도 사투리 써서, 죄송한데, 그러면 김계란이가 나는 얘기 안 할래. 나 언론에 한줄 나면 큰일 나. 전화 끊겠어요? 야, 너하고 조용히 만나서 얘기해. 아니면 전화하다가 무슨 따다다닥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게 인용환 위원장의 그런 요구가 순수한 혁신 위원장 혼자만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이 돼요. 이 정치적인 무게감이 상당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고 그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국공신들이 지금 위기에 몰려있다.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근데 이제 권성동도 지금 권고 대상으로 돼 있는데 버티고 있다. 주호영도 권고 대상이다. 예, 주호영도. 정진석이도 권고 대상이다. 예, 이준석은 아예 이제 따로 딴 살림을 차리려고 하고 있고. 요 자료 화면은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제가 보기에 우선 지금 이제 권성동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미 며칠 전부터 나왔어요. 자, 유 주호영은 맨 먼저 반발한 사람이 장제원과 주호영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움직여. 딱 했는데, 글쎄요. 그거 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주호영이도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당선됐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남는 사람들이 이제 정진석 의원은 지금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요, 그야말로 태풍에 밀려나듯이, 나름보다는 명예롭게, 데뷔할 때도 명예로웠으면은, 나갈 때는 더 명예롭게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은 일선을 더하냐 덜하냐가 아니라 정치적인 생명, 저는 그래, 인간으로서 남느냐 안 남느냐. 아이, 배지 끝나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배지 끝나고 한 5년이나 10년 지내보십시오. 인간 사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정치인이 아니라 인간 아무개의 이름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게 좋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은 뭘 남기고 떠납니까? 이름을 남기고 떠난다고 하잖아요. 뭐 저보다 더 잘한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민의를 저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비대위, 공관위, 선대위, 요게 이제 제일 큰데, 요거를 어떻게 이제 출범시키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동시 패션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의총을 열어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요. 성일종하고 서범수 형제도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 서범수 형제는 뭐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도만 통해서 봤는데, 서범수하고 저기, 저, 이, 누구죠? 서병수. 이게 형제지간이잖아요. 뭐 형제지간이니까 뭐 다, 아니 뭐 소유권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뭐 잘못하면 독재나 똑같은 이 평가가 될수 있는데,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때 형제가 동시 패전으로 같은 당에서 의원 배지를 단다. 물론 현장에서 투표를 한 거죠. 투표. 이런 거가 결국은 공천의 잘못이라고 봐요. 아니, 형제들을 갖다가 둘다 공천하는 공천인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서범수 형제 얘기도 나온다. 지금 희생자로. 그리고 성일종이도 희생자로 나오고 있어요. 성일종. 성일종이는 제가 좀 아는데, 이거 성일종이도 배신 기질이 굉장한 인간입니다. 이거 품격이 못돼 먹은 인간이 성일종이에요. 예, 성완종하고는 달라요. 성완종 회장은 사람이 점잖합니다. 성일종이는 아주 눈앞의 이익만 찾는 인간이에요. 성일종이는요,
모든 그당그 대표 체제에서 전부 당직 한 자리씩을 전부 해먹은 놈이야, 이게. 예. 그거 다 지가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성일종이가 실력이 대단한 인간이니까 당 대표가 누가 됐든지 간에 꼭 당직 하나를 챙겨 먹어. 이게 성일종이. 예. 그러다가 지금은 김견이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으니까 또 김견 몰아내는데 역할을 해가지고 뭐큰 공을 세운 것처럼 하려고 약간의 반 김노선으로 돌아선 인간이 바로 성일종이에요. 성일종 하나 때문에 BTS가 얼마나 우습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당 지지율이 BTS 갖고 놀아먹는 바람에 그 한마디 좀 해가지고 당 지지율 그 당시 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성일종 같은 인간도 요거 이런 거 배신자들이 있어요. 요거 싹다 제껴버려야 돼요. 예. 지역구에 사람이 없습니까? 서산에 많아요. 서범수 형제 있는데 인간이 없습니까?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전략적 그 판단을 당에서 잘해가지고 걸러낼 인간들 싹다 걸러내라. 그래서 완전 물갈이를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 끝나면요. 윤석열 정부 5년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서느냐?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또 집권해버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에 망했는데 또더 망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나라가 보이질 않아. 지금 뭐 10년, 20년, 50년, 100년까지 전망하면 대한민국 지도가 아예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배신자들이 있는 인간들이 계속 당에서 한 잔씩 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서범수 형제, 성일종,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공천 과정에서 다 걸러내라. 특히 배신자 가진 인간들은요.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과반을 못 얻거나 이 지금과 같이 한 110석 정도 얻는다. 배신자가요. 사망만 돼서 나옵니다. 아마 민주당에 출신 인간들도 나올 거예요. 차기 대선 후보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선 인간적 자질, 배신자들인 이 성일종이나 이런 것들은 싹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이 중요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공관위원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세 명의 이름에는 지금 다 똑같은 얘기들 모든 언론이 똑같은데 자. 원희룡, 한동훈은 모든 명단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뇨한 들어가 있고요. 김한길이 들어가 있고, 김병준 들어가 있고, 안대희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누가 될지 몰라.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는 나경원 들어가 있고, 근데 나경원은 연락받은 바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은 검사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김한길은 저 민주당 출신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근데 리더십의 기본은 정치적인 실력은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자질.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다. 아니 수평적 관계 말로 쉽죠. 아니 그러면 대통령 그럼 당적 이탈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적 이탈하는 얘기인데 아니 국정은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잖아요. 자,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어떤 국정, 이 방향성, 이게 문재인하고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역할이죠. 지원이라는 게꼭 뒤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잘 정부를 유도해 나가는, 리드해 나가는, 그것도 당의 굉장히 중요한 지원이에요. 지원이라고 하면 꼭 사가, 뭐, 이 수직적 관계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지원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끄는 것도 지원이다. 그러려면 이게 꼭 수평적 관계가 최선의 관계냐. 수평적 관계는요, 나쁘게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내내 총선 선거에서 다수당을 못 받으면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당이 먼저. 저는 그래서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야 좋죠.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다. 이게 국제정치학으로 얘기한다면 이 이상주의자, 아이디얼리즘이 중요하냐. 아니면 현실론자, 레알 폴리틱스라고 하는데 현실론자가 중요하냐? 레알 폴리틱스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뭐 한스 모게스 같은 사람인지 일반인들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대가예요. 그리고 현재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약육강식이 세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평적 관계냐 수직적 관계냐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수평적 관계가 훨씬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수평적 관계로 가는 순간, 그럼 수평적 관계로 가려면 당정 협의도 아예 없애버려야지. 당정
당정협의도. 예. 당정협의라면 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당정협의를 꼭 가지고 있어요? 이게 꼭 수평적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을 누가 만듭니까? 정책을. 정책의 대부분은요, 정부가 만들어요, 정부가. 국회의원들은 입만 갖고 있어요, 입만. 뭐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수평적 관계, 더군다나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 정당 지지율 떨어져, 내년 총선 심판론이 우세, 이런 데서 지금 내가, 아니,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니, 대통령도 바뀌어야죠. 지금 언론 칼럼들, 대통령실도, 저도 대통령 시대 그거 뭐 해봤어요. 옛날 청와대. 그거 전부 밑줄 그어갖고, 매일 아침에 아마도 지금도, 제가 지금은 그 말해서 모르겠지만은, 언론 스크랩을 해서 다 올립니다. 윤 대통령이 독해력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윤 대통령 아마도 다볼 거예요. 신문 기사를 안 보는 대통령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정보기관도 지금 정보의 95%는 전부 공개 정보입니다. 전부 언론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 언론 전 세계에서요. 인구수 뭐 등등 비교하면 아마 한 1, 2등 갈 거예요. 만 키로가. 예. 질적인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꿔야 된다는 걸 대통령이 모르겠느냐? 다알 것이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실천이 달려 있다. 실천이. 예. 요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달려져야 되는 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여론 보도를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정우원 국무총리 사퇴하는 사퇴가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야 되겠다. 정우다, 정우 때 수평적 관계가 이상적인 보도라 했잖아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아. 나경원, 마찬가지. 재정립돼야 된다. 이용호, 수직적 단정 관계에서 벗어나서 용산에 전달해야 된다. 최재형, 예, 김장년 대 사퇴, 불출마는 당정 관계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최재형 발언은요, 옳은 말도 하지만 이 사람은요, 이준석한테 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발언의 진정성을 저는 조금 이 생각을 하면서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김용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 자, 그래서 이 김용이 재판이 끝나가지고 구속, 법정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좌표 찍기고 난리를 해야 되는데 난리를 안 피워요. 그러면 왜 난리를 안 피우느냐? 바로 제2의 유동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제일 좌총력 우베코, 이거 해서 예, 지금 내가 버티고 있는 사람이 김용과 그다음에 정진상이잖아요. 김용이 돌아서 버리면 그다음에 누가 또 돌아서죠? 그러면 정진상이가 돌아서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얼어 있어요. 바짝 얼어갖고 김용 더군다나 내 최측근이야. 측근이라고 한다면 김용과 정진상 정도 돼야지 유동규도는 아니야. 항상 그렇게 해갖고 유동규 열받아 있잖아요. 그 유동규가 왜 열받았습니까? 아니 변호사를 보낸 애들이 자기 감시에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열받아갖고 확 돌아서 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좌표 찍게 하고 난리를 치는 민주당이 이렇게 조용히 있느냐? 판결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판결문을 보면 김용희가 부인하는 것이 김용을 빼는 모든 관계자들의 진술, 물적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요거를 이재명이가 부인하고 나서 이거는 2심에서도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21년도 5월 3일 날 김용희가 돈 받은 날이에요. 이게 이제 이 유동규 사무실 분당에 있는 유동규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운영장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서 받았다 했잖아요. 수원에서.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왜 거짓말이 됐느냐? 5월 3일 날돈 받으러 온날 남색 사파리 재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요것을 여러 명이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김용 앞집 압수수색에서 그 옷이 발견됐어. 자, 그런데 김용희가 뭐라고 거짓말 했느냐?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5월에는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 했는데, 김용 SNS 올라온 사진을 보면 5월 3일보다도 더 더웠던 날에 이 비슷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아. 그 다음에 김용 차량의 고속도로 은행 기록, 이 하이패스가 되겠죠. 요거를 봐도 이 돈이 오간 날, 오간 장소가 바로 이 분당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요것을 이 하이패스 기록을 갖다가 김용희가 제대로 반박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판결문이 민주당에 가장 두려울 만한 내용이 바로 뭐냐? 형제나 다름없던 사이였다는 유동규가 왜 돌아섰는지 부분이 나와 있어요. 유동규가 왜 돌아섰느냐? 대장동 사건을 구속된 뒤에 관련 혐의를 자신에게 다 뒤집어 쓰우려는 분위기. 면회는 오지 않으면서 변호사를 보내서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분위기에 환멸을 느꼈다. 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재명을 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이 이재명과 직접 관련은 없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요거를 이슈화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김용이 받은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이재명한테 갔지. 어디로 갔겠어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김용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입을 여는 순간, 맞아. 그건 이재명 경선장으로 쓴게 맞아. 이래버리면 이재명은 끝이 난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민주당도 이재명이도 김연 판결을 갖다가 애써서 외면하는 진짜 이유가 이런 제2의 유동규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임정혁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임정혁, 뭐, 이 왼쪽 분이 임정혁이에요. 오른쪽이 지금 이제 이 곽정기 변호사입니다. 둘다 변호사예요. 자, 이분은 이제 고검장 출신인데 아주 뭐 검찰에서 아주 뭐 유능하고 능력도 있고 제가 아는 임정혁 변호사는 사람도 아주 좋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게 걸렸는지 검찰 출장본을 보면 지금 이런 그 백현동 사건을 무마한다. 그래서 그 이동규라는 인간이 말이죠. 그 돈을 갖다가 13억쯤 받아먹었는데 그 중에서 1억을 지금 챙겼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이 임정혁 변호사는 무슨 소리야? 다 영수증 처리했어. 세금 계산서까지 냈어. 요렇게 해서 어제 한뭐 열서너 시간씩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정기도 바로 엊그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버닝썬 수사 책임자였었어요. 그래서 총경 출신인데 이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버닝썬 수사가 끝나고 나서 김앤장으로 스카우트 될때 연봉이 7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은 거죠. 자, 요런 분들이 지금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걸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백현동 사건하면 존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선 돈 받아먹은 핵심 인사 중에 한 사람이 김인섭이에요. 누구한테 받았느냐? 정바울한테 받았어요. 정바울이는 누구냐? 바로 백현동 시행사 대표입니다. 아시아 대변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을 뜯어냈느냐? 바로 정바울이 수사할 때 구속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바울한테 돈을 뜯어낸 이 사람이 누구냐? 전직 KH 부동산 디벨롭먼트 회장인 이동규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이동규를 갖다가 이동규를 지난 11월 20일 날 구속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잘잘 나오는 겁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이동규가 말이죠. 13억 원을 정바로한테 받았는데 이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사기쳤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수사할 때는 불구속하게 하겠다. 검찰 수사할 때도 불구속하게 하겠다. 법원으로 들어가도 또이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바우리가 구속됐잖아요. 구속돼서 지금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게 실패한 로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전부 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이동규를 수사하다 보니까 돈이 흐른 과정에서 임동혁 전 고검장하고 이 곽정기 전 총경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곽정기 총경은 경찰 출신이니까 경찰 단계에서. 임정혁이는 검찰 단계에서 각각 정 대표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 대표로부터 이곽 총경에게는 7억 원대, 그리고 임정혁 고검장한테는 1억 원대의 자금이 건너간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선임료가 아니다. 로비 자금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참고적으로 정바울도 검찰 단계에서 그 당시 이제 결국은 구속돼가지고 구속될 때 회삿돈 480여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달에 구속 기소가 돼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변호사들이냐? 임정혁 고검장의 경우에는요, 대검 공안 2과장, 3과장, 중앙지검에서 공안 2부장, 대검 공안부장, 이거 공안통이에요. 공안통이기 때문에 이게 돈을 받았다? 글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고검장 보직을 무려 3곳이나 거쳤어요. 그리고 2016년도 2월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되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곽정기 총경의 경우에는요, 사시 합격한 후에 경정특채로 경찰에 입직한 후에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현 중대범죄수사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이런 요직을 두루 거쳤고,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휘한 후에 2019년도에 변호사로 전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건도, 이 백현동 수사 무마 사건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 된다. 왜냐하면 13억이나 땡겨, 말하자면 챙겨 먹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 수사 사건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둘 다한테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 압수수색했는데 청구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결국은 김인석과의 관계, 이재명과의 관계로 어떻게 또 커넥션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계속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침 많은 시청과 그리고 격려 댓글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